너 말고 전용 조건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그나마 너 카메라 봤어. 네. 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해. 맞다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열심히 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 저 오늘 지금 일이 있어서. 저는 촬영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수고했으니까 다들 먼저 들어가고 나랑 상원이가 나머지 정리하고 들어갈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얘들아. 네, 알겠어. 나 할 말이 있었어. 할 말이 뭔데? 자, 나 2주 뒤에 이사가 되었어. 갑자기 왜 니서? 너 어디 멀리 가? 좀 근데 부산. 야, 부산이면 너무 먼데? 뭐 부산 홍어으러 가냐? 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래, 너 마음 복잡하겠네. 일단 집 가서 DM하고. 뭐 그래, 잘 가. 잘 가. 벌써 이사간 날이 2주 남았다. 방금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밤이다. 시간이 엄청 빠르다.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고인다. 왜 그럴까?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님 그동안 함께한 정이 있어서 그런 걸까? 내 감정이지만 내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지 말이다. 안녕 얘들아.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정도도 못 기다리냐? 아, 네. 됐어.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디요? 잠깐 감정이 쉬었다 할게요. 울컥하지?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니까요. 평소 상원이한답지 않게 대본 것도 멈추시고. 솔직히 말해봐요. 여자친구 헤어졌죠. 야, 넌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냐? 아, 그럴 수도 있지. 재채기 나와서 잠깐 멈췄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 그래, 갔다 와. 아, 정말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이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래.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이사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나 봐. 하긴 우리도 막 만난 지 2년이 넘었고 3월엔 여기서 아쉬워. 마지막 날이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조심히 옮겨본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 다 할 거다. 애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떨리는 감정도 슬픈 감정도 아닌 그냥 내 마음을 모르겠다. 서울 안 와도 그러지 않고 있어.
네. 아이, 눈 가리러 빨았어. 알았어. 짠. 자, 하나, 둘, 셋 하면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아니, 애들, 뭐야. 이게 뭐야? 야, 선배 울지 마요. 맞아요, 울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웃으면 헤어져야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줬다고. 아, 해준 게 뭐가 없다고. 저 카메라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프롬프터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성아 수고했고. 몇시면 이쯤에서 끝내고 주인공인 성원이 한마디 하고 끝내봅시다. 얘들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할까? 하나, 둘, 셋!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발가락이 너무 뜨거워요. The past is where it stays. 아유, 힘들어. Way back a year ago.